천송이 코트 사태 이후 공인 인증서 의무 사용이 폐지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카드사들은 목소리와 얼굴 등 생체 인증부터 OTP 기술까지 다양한 방식의 자체 본인 인증 서비스를 속속 선보이고 있는데요. 어떤 인증 시스템이 대세로 떠오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외국인의 국내 온라인 쇼핑몰 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3월 공인 인증서 의무 사용이 사라졌습니다. 그 후 1년, 카드사들은 독자적인 본인 인증 시스템으로 공인 인증 방식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BC카드는 업계 최초로 목소리 인증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스마트폰에 저장된 이용자의 목소리를 식별해 본인 인증을 하는 방식입니다. 따로 비밀번호를 입력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에 저장했던 멘트와 똑같이 말하면 결제가 완료됩니다. 임직원 대상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달 안에 상용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롯데카드와 하나카드도 생체 인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롯데카드는 사람마다 손바닥 혈관 형태가 다르다는 점을 이용해 손바닥 정맥 본인 인증을 개발하고 있으며 5월 중 시범 서비스를 할 예정입니다. 하나카드도 얼굴 인식 방식의 본인 인증 서비스를 개발해 상반기 중 선보일 계획입니다. 고정된 비밀번호 대신 무작위로 생성되는 일회용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인증 방식인 OTP 방식도 인기입니다. 신한카드는 최근 온라인과 모바일 전자상거래에서 공인 인증서나 ARS 인증을 대체할 수 있는 폰 OTP 인증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스마트폰 중앙처리장치에 해당하는 AP의 트러스트존에 OTP를 설치해 바이러스나 악성코드 등 해커의 침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우리카드는 플라스틱 카드 자체에 OTP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플라스틱 카드 전면에 있는 전원 버튼을 누르면 액정 화면에 6자리 일회용 비밀번호가 생성됩니다. 규제 완화와 더불어 IT 기술의 발달이 더해지면서 카드업계 보안 매체의 진화도 거듭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혜리입니다.